안녕하십니까. 스바 전교도 전일보 문제 190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에 신중님들께 차를 올리면서 드린 닭에 또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는 진원 권공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47페이지 신중님과 또 그 권속들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변식 진언과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다녔을 것 같은 감노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감노수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나름대로 음식을 준비하느라 했지만 혹여라도 입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불보살님, 신중님들과 권속들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변식 진언인데요. 무량위덕자재광명승묘력변식지는 남악설바다타이다 바로 기제옴 삼마라 삼마라 옴 남악설바다타이다 바로 긴 옴 삼마라 삼마라 옴 남악설바다타이다 바로 이제 옴 삼마라 삼마라 옴 일체의 번뇌를 태워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일체의 번뇌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진치의 모든 번뇌를 소멸했다는 것이고요.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악, 또 유무, 안팎의 일체 걸림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반드시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과 신중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이공한 반야의 지혜를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이제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다녔을 것 같은 감노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감노수 진언인데요. 시감노수 진언 나무 소유로 바이야 다타 이다야 다냐 다홈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 하이 나무 소로 바이야 하다야 다냐 다홈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 나무 소로 바야 다 하다야 다냐 다홈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 번뇌를 꺼내어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며 다짐들이 오면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 헌만성 치루겠나이다.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과 같은 그런 지혜를 깨우쳐서 원만성치 이루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부분이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은 마음에 있고 또 공하고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연기법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요. 우리의 욕망은 끝도 없지만 채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바로 깨우치되 절에 가면 여러분들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와야 할 것이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빈다거나 누구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심고 자신이 가꾸어서 바로 자신이 수확하는 것이니 각자 스스로 복을 얻을 수 있는 원인 또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드시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 190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